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얘기들! 반가워! 와, 드디어 제 10대 마지막 생일을 병원에서 보내고 지금 퇴원한 상태로 급하게 작업실에 와서 선물 개봉기를 찍는데요. 와우! 제 눈높이가 지금 위를 향하고 있다는 거는 엄청 많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펠렛까지 여섯. 와, 엄청 많은 선물이 도착했는데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팬 선물기를 이제 시리즈로 찍는다고 했었는데요. 엄청 많이 왔네요. 하나씩 까볼까요? 시작합니다. 이성현의 선물 듣고 성현. 자,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 아담한 이쁜 박스에 보내주신 분. 보통 제가 박스를 버리는 편인데 이건 진짜 박스를 못 버릴 정도로 너무 이쁘고 귀여운 박스에다 보내주셨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편지가 왔습니다. 이거 편지는 제가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하영님, 김민선님 보내주셨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 테이프 해가지고 라면 세트 맛있게 드세요.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보통 제가 이제 작업실에서 봉지라면 끓여 먹기보다는 컵라면을 많이 끓여 먹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진라면 컵라면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진라면 맛있다고 하니까, 좋아한다고 하니까 엄청 많이 보내주셨네요. 태국 라이브 할 때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오세훈님, 세훈이 것도 있고요. 다운이 최다운님 것도 있고요. 정준이, 정준 오빠 것도 있고요. 지민이, 지민이 언니 건데. 영민이, 상진이, 상진이 또 수원이 있는데 이건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제 건가 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우크리형 팀이 해체가 되고 나서부터 정준이나 세훈이나 얼굴을 못 비춰가지고 제가 그래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님, 김민선님 잘 먹을게요. 신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포장을 해서 보내주실 줄은 몰랐어요. 자, 두 번째로 변혜리님. 이성그룹 무조건 오빠 혼자만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선물입니다. 진라면 박스인데요. 아니, 제가 진라면 좋다고 해도 이거 라면 너무 많이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보내주신 분은 은경 선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택배를 항상 받으실 때도 이런 운송장 같은 거는 다 찢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운송된 번호를 찍고 버립니다. 와, 과자가 어머머. 네, 무슨 쪽지로 속았어요. 붕신색 해주시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속았어요. 붕신색. 아, 감사합니다. 오감자 감자그라탕. 역시 진라면 매운맛. 하리보도 보내주셨어요. 하지마를 보내주셨어요. 아, 오빠이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만에 보는 거예요. 이 별사탕, 이거 몰래 별사탕만 빼먹게 됐었는데 진짜 잘 먹겠습니다. 오코나기 달짠달짠해. 그 정말 그 진수. 예, 보통 어른들은 안주용으로 많이 드신다는데 저 편집용으로 먹겠습니다. 와, 이거 그 도라에몽 그 약간 에너지바 같은 거거든요? 야, 이거 6개만 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진짜 잘 먹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간식 거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아, very good. 잘 먹겠습니다. 편지는 혼자서 읽었어요. 혼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라면 건더기술. 이걸 왜 따로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더기도 잘 먹겠습니다. 와, 쫀쫀이에 사탕을 이빠이 보내주셨습니다. 맨투맨을 보내주셨는데요. 상물개봉기를 찍고 계시던 맨투맨을 입어주세요. 런닝맨 미션을 만든 기분이에요. 제가 맨투맨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연핑크의 맨투맨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학생이 돈이 어딨다고 이런 거를 사가지고 저한테 나눠주세요. 이런 정말 비싼 건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정말 편지 한 장만 보내주셔도 감동인데 먹을 거에다가 이렇게 딱지.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잘 입고 잘 먹을게요, 형님, 선장님. 아, 감사합니다. 찌찌도 안 튀어나오네요. 자, 다음 선물입니다. 오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전화번호가 보일 수 있으니까요. 가리고 조심스럽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전생에 라면이 먹고 싶어서 죽은 귀신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오, 편지도 있어요. 진라면 매운맛을 세트로 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라면 먹다가 살쪄 죽겠어. 감사합니다. 이 젤리밥과 그리고 보시면 치즈 소세지 이렇게 글자도 적어서 하나하나가 글자 이렇게 글자도 적어주셨어요. 초콜릿도 있고요. 오, 그 진짜 귀여우신데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치즈 소세지 제가 정말 좋아하죠. 홍카이퍼 허니버터맛. 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와, 지금 엄청 쌓였어요 여기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걸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먹겠습니다. 다음 선물입니다. 윤빛가람님. 오, 이름 이쁘세요. 옆대 최...
꼬이 바다가 많이 들어있는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우! 아! 과자가 이빠이 들어있어요! 야, 제가 근데 사실 군것질을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자, 첫 번째로 빅파이! 두 번째로 진라면 매운맛. 이거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선물인 것 같아서. 자, 세 번째로 아이스브레이커스! 아, 이거는 제가 보통 주머니에 넣고 잘 먹는데, 이건 주머니에 넣고 꼭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또 이제 목이 요즘 아팠거든요. 목 건강하게 생각해주는 뭐 캔디! 마라카오! 치킨! 나리, 마이쥬, 꼬칼코, 불닭만 치킨 스낵. 이것도 처음 보네요. 어, 이런 과자가 있나요? 꼬레바, 고소한 허니 팝콘, 매운 새우깡, 찌떨스, 감자슈. 어, 이 감자도, 이거는 옛날에 그 누늘감자 같은 과자인가 봐요. 어레오, 이빨 건강도 생각해주는 짤리톨. 와우, 뭐야 이거. 마스크 스팸을 보내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목 건강, 입 냄새 건강, 피부 건강까지 다 챙겨주는 와우! 이름만큼 이쁘신 윤빛가람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는데요, 이거 편지는 또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 서류 봉투로 오셨는데요, 민유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팬 선물인 만큼 소중하게 보내주신 만큼 소중하게 다뤄야죠. 편지 한 통이 들어있는데요, 궁금하시죠? 아, 지금 되게 정신없는 승물 개봉기가 끝났는데요. 아, 우선 카메라로 비춰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야, 어, 한눈에 봐도 엄청 많은 걸 알 수 있다시피 제가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될 수 있을지. 예, 제가 이런 선물을 받을 만한 위인이 아닌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과자 그리고 선물을 그리고 이런 소중한 맨투맨까지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거를 제가 감사하단 말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과연 여기서 선물 경기 2편 마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의 영상은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 되니까요, 구독 꾹 누르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선물 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먹고, 정말 잘 입고, 정말 피부 건강도 챙기고, 목 건강도 챙기고,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